페이지어 176이요. 페이지어 176이요. 대학역이요. 대학역에서 8번.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알겠죠? 176번 맨 밑에 8번.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요. 봐봐요.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요. LH공사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부영. 부영. 임대주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영이 갑이죠? 여기 을이죠?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요. 근데 을이요. 이걸 병한테요. 전차인이요. 그래서 언제요? 5월 1일 날이요. 전차인. 이렇게요. 됐죠? 그럼 전차인 여기 들어와서 뭐래요? 5월 2일 날이요. 전입신고래요. 전입신고. 그럼 대학력 언제부터? 5월 3일. 영시, 누구한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요. 5월 3일 0시부터 대학력이 생기죠? 그런데요, 이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뭐냐면 나중에요, 여기서요, 6월 1일 날이요, 이 임차인이 등기, 분양을 받아, 분양. 분양 받으면 우리 지금 뭐가 되죠? 소유자죠? 소유자면서 이 사람 뭐라 한다? 임대인이다.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됐죠? 그럼 이 병은요, 병은 전차는요, 병. 병은요, 전차인이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임차인으로 바뀌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대학력 언제부터 생겨요, 대학력이. 언제요? 등기란 날에서 즉시, 동시에. 그래서 언제요? 을이 등기하죠? 동시에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대학력이 생겨. 언제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대학력이 생겨.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을 돈이 부족하니까 을이요, 같은 날 6월 1일. 같은 날, 여기 병이죠? 아, 정이죠? 정한테요, 근장을 잡아, 근저당. 근저당이 이렇게, 근저당이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정하고 병하고 누가 더 우선하냐, 누가 더 우선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근저당권이 우선이면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 임차권 다 없애잖아요. 만약에 임차인이 우선이다? 그러면 경매가 돼도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우선하는가 이게 문제가 돼. 누가 더 우선한다? 근저당. 누가 우선해? 임차인. 누가? 임차인. 왜 임차인? 즉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을하고 정하고 누가 더 우선이에요? 아니, 을하고 정하고는 누가 더 순서가 더 빨라요? 을이 빨라요? 네. 왜 빨라요? 등기를 해야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아, 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뭐라 그래? 갑구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래? 을구라고 하죠? 갑구하고 을구를 말하고 동구라고 그래? 별구라고 그래? 별구죠? 별구는 무슨 번호로 한다? 접수번호. 별구는 접수번호로 하는 거예요. 접수번호. 동구를 뭐라고? 순위. 똑같은 거는 순위번호를 하고. 네. 여러분, 공시법, 국내 최강 국합성 선생님 강의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알겠죠? 들었어요? 알겠죠? 여기요? 별구고, 별구는 접수번호. 그럼 봐봐. 먼저 소유권 등기하고 방금 누가 그랬죠? 저당권 하죠? 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한 갑구에 대한 접수번호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을구죠?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면 동시니까. 네. 그럼 소유권이 근약보다 빠르고, 결국 그러면 임차인이 근약보다 빠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8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차의 을은 전차의 을은 임차인 갑으로부터 A주택을 전차하여 입주한 뒤 주민등록 전신고 마쳤는데 임차인 갑이 A주택을 분양받았다. 소유권 이전을 했다. 같은 날 A주택에서 저당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임차인 갑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다. 거기까지 줄어봐. 그러면 이제 갑이 이퀄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이퀄 임대인이죠. 갑이. 네. 갑이 소유자 이퀄 임대인이죠. 그럼 언제? 즉시요. 임차권자도 뭐 한다? 대항력을 취득해. 따라서, 을은 자신의 임차권으로서 A주택의 낙찰이. 낙찰이란 말이 뭐죠? 저당권자가 경멸했대 말이죠. 네. 이 낙찰자 정의에게 말할 수 있다. 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임차인하고 저당권자는 누가 더 우선하냐 이 말이죠. 네. 누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우선하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알겠죠? 하나가 생략을 했죠? 중간에 생략하고 이 사람이 경멸했을 때 그래서 경락받은 사람하고 여기 임차인하고 누가 더 빠르냐? 임차인이 권리가 우선한다. 따라서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 지금까지 딱 했죠? 여기보다 이제 지금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 지금 어려운 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8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4번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1번 알죠? 대학리에서 1번하고 지금 여기 4번하고 8번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려운 거 없어. 이제는 뭐냐?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 알겠죠? 이 세 가지. 됐죠?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자, 야, 기존의 채권. 자, 기존의 채권. 아, 이놈 봐봐. 이 정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실무를 할 때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누구나 별거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복잡한 거. 알았죠? 그래서 복잡한 거죠. 하나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걸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 그 사건을 얘기를 쭉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얘기를 할 때요. 뭐라 얘기 쭉 해.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민법 실력이 상당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뭐 민법을 하려면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특히 저당권에 관한 지식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지식이 쫙 빵빵해야지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때 남들이 저쪽에서는 안 된다는데 이거 진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겠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기존의 채권을 보세요. 우리 뭐죠? 전세권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보면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죠? 그래서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가 체결했죠? 그래서 당연히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뭐다? 갈 수 있다. 전세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두 번째 끝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는 게 거기까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어.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용익 물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못 받는다. 그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어디서 또 나오냐? 최우선 변제할 때 또 나와. 최우선 변제. 실제로 주거로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이 최우선 변제권으로부터 보호받아 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죠? 전입 신고를 마치면 언제? 그 다음날 언제다? 0시다 0시 그 다음날 0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주민등록 전속기간이죠.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전입 신고가 돼야 되냐? 줄고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즉 배당 요구 종기 거기까지 줄고 배당 요구 종기 경락기일까지 전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3번은 전입신고 전출신고라고 되어있죠. 여러분 전출신고는 뭐죠? 일시적 필요없어 순간 찰나 일시적으로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 다시 하죠. 전출함과 동시에 대항력이 없어져.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 자기가 할 일 없으니까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왜 오셨어요 자꾸 물어봐. 그러면 전출 한번 해볼까나. 전출하고 나서 바로 전입하죠. 필요없어 전출함과 동시에 아웃. 전입신고하면 다시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죠. 그러면 전출 당시 대항력은 소멸을 해. 다시 전입하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을 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밑에 소멸 바로 밑에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만다. 다시 발생한다. 재전입한 때부터. 그 다음에 니은 임대인 값이 임차인 의뢰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걸 뭐냐 무단 전출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많은데 요즘 뭐 잘 안 되지만 집주인이요 대출을 받고 싶은데 임차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다음날요 집에 있는 임차인 5명을요 다 옆집에다 옮겨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은행 가가지고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줬어. 그러고 나서 몰래 그 다음 후순위로 했단 말이죠. 우리가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전출한 것을 전출이라고 그래. 다른 제3자에서 무단으로 전출된 것은 전출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그대로 뭐가 된다? 보호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4번 아까 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임대차 기간의 종료죠?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줘요. 그것만 그런다? 임대차를 만 그런다? 전속하는 것으로 봐요. 6번의 경매예요. 경매. 그럼 경매가 되죠? 경매 보면 봐봐.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있죠? 여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뭐가 된다? 임차권은 뭐가 돼? 소멸하죠? 소멸하지만 선순위 임차권은요? 선순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왜? 물권과 채권이 뭐든지 경락인은 소유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병락인은 소유자로서 물권이고 임차인은 채권이잖아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임차권이 경매가 되면은 경락에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해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이다 이 말이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 무슨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항력의 내용이죠. 아까 우리 양수인이죠. 이런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있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어요. 병으로요. 병으로 바뀌면 어떡한다? 이 을은 경락 매조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누가 책임진다? 병이 책임진다. 그 말은 뭐다? 을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한테 보증금을 줬는데 병한테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병, 병이요? 병이 뭐다? 병, 임, 저 뭐죠?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만 그런다?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2번요. 양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양수인이라는 건, 니은 봐봐요. 니은. 명의 수탁자죠. 명의 수탁자가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줄고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았다.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요, 주택을 뭐 할 수 있고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전세를 줄 수 있고 다 한다. 처분이라는 것은 전세나 또는 저당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죠. 이때 명의 수탁자가 임대인하고 똑같이 봐. 아니죠. 수탁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만 걸어봐. 승계한 것으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요, 디귿이 또 중요해요. 디귿. 알죠? 디귿. 이 디귿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봐. 이렇게 이제 갑이 있잖아요.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 이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임차인요. 그런데 A가 누구냐? 채권자죠. 채권자. 이 채권자가 A, 을한테, 임차인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을은 여기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 이 사람이 임차인이요. 임차인 누구죠? A가 채권자니까 임차인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임대인은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누구냐?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임대인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왜요? 집주인 채무자예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채무자예요? 갑은 을에 대한 채무자죠. 을은 누구에 대한 채무자예요? A에 대한 채무자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떡한다? 이 채권자가요, 돈을 안 주니까 이 1억 원에 여기에다가 뭐냐면 5월 1일날 압류를 걸어. 압류. 압류를 딱 걸었단 말이죠. 압류를 5월 1일날. 어? 5월 1일날 압류를 걸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이 돈을 을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압류가 그러면 갑은 A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요, 갑은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돈을 줘야 되죠. 채무자가 아닌데 돈을 줘야 되죠. 채무자는 누구다? A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다? 을 임차인인데. 그러면 이 뭐죠? 임대인은 뭐라 한다? 제3채무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채무자는 아닌데 어떻게 압류가 걸렸으니까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중간에요, 중간에 이 건물이 팔린 거예요. 중간에 건물이 누구한테요? 이렇게 병한테 팔린 거예요. 양수인이요. 양수인한테 팔렸죠?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제3채무자가요, A에 대한 제3채무자가 누가 된다? 양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는요, 보증금 반환을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A한테, 먼저 병한테 청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만다? 승계하고 채권자는 누구한테 권리를 행사한다? 양수인에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봐봐. 디귿.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는요, 가압류권자가 누구냐? 채권자예요. 채권자도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죠?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A가 뭐죠?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죠? 이 A를 뭐라 한다? A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여기가 압류 또는 뭐가 됐을 때? 가압류가 됐을 때.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 갑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면 6월 1일이나 7월 1일이나 처분하죠.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 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두 분이 나왔어. 자, 니은요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 여러분 아파트 수분양자가 열세를 교부받았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잔금을 다 못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잔금을 다 못 준 상태에서 그럼 어떡한다? 잔금을 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양자한테 가서 뭐라 해요? 분양사무실 가가지고 부영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키를 좀 달라고. 키를 주면은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집어넣어가지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줘가지고 분양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인에서 보호를 받는가? 우리는 임대체계하고 누구하고 체결해야 되는가? 원래는 권리자하고 체결해야 되는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면 돼. 아까 말했죠? 누구요? 처분 권한들을 포함한 명의 수탁자라든가 또는 지금 여기처럼 분양계한테 가서 키를 가져와가지고 뭐죠? 임대를 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분양자로, 수분양자죠, 지금. 잔금은 다 못 줬지만 수분양자로서 키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임대를 줬다. 이 말은 이 사람도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봐. 알겠죠?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되냐? 임대차 계약,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어도 임차인은 분양자에 대하여 임착권으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은 사법시험에 나오고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건데 아무튼 그 판례예요. 그 다음에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아닌 것,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써봐. 거기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써봐. 임대인의 지위를 뭐하지 않는 경우? 승계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요. 1번 대지만 경납받는 자. 대지만 경납받는 자는 양수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지 땅만 경납받은 사람 양수인이 아니다. 알죠? 왜? 우리는 주택임대차니까. 다음에 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를 원하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당한 기간 안에 뭐를 한다? 이의를 제기. 알겠죠? 그래서 양도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번 봐봐. 4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뭐냐면, 항상 여러분 그, 말소 기준권리 보면은 A가요? 봐. A가 지금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B가요? 저당권이에요? 또 A가요? A가 불안하니까요? 여기다 전세권 등기를 해요. 전세권 등기. 또 A가 또 불안하니까요? 아니, 뭐, 불안한 게 아니고 A가요? 여기 보증금이 8천이었는데요. 보증금 플러스 2천을 증액을 한 거예요. 증액한 거예요. 여기 임차인이요? 8천에서 2천을 증액한 거예요. 전세권 등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요,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 전입신고하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있단 말이죠. 확정일자. 이렇게 있잖아요. 확정일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전입신고가 됐죠, 임차인이?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대항력하고, 이거 뭐죠, 이게? 소액이죠, 소액? 소액 임차인이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 다음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있죠? 확정일자가 뭐가 있어? 우선 변제권이 있어. 우선 변제권. 됐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으로서, 최우선 변제로서, 우선 변제로서, 전세로서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 엄청나죠? 어?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지금부터. 이게 이제 경매가 됐어, 경매. 이런 경매가 됐단 말이죠. 경매가 딱 됐을 때, 여기요, 만약에 이 A가요, A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A가. A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맞죠? 배당을 받았는데 다 못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저당권자 이하가 다 없어지잖아요. 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가 돈을 받고 전세권자가 돈을 받는데 다 못 받을 수 있죠. 네.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대항하면 돼. 대항하면. 네. 알겠죠? 그럼 얼마를 대항하냐? 8천을 대항하냐? 1억을 대항하냐? 문제죠. 네. 여기 뭐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만 주장한다? 8천의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저당권자 이하의 권리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것은 대항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저당권이에요. B가요? B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C가요. C가 2번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말소 기준권리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이하는 다 손해를 하죠. 그러니까 2번한테는 대항하지만 1번한테는 안 되죠. 그러면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누구를 기준한다? 최선순위를 기준한다 이 말이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하죠.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여기요. 대항력은 임차인이죠. 봐봐. 여기 임차인이요. 여기 임차인. 임차인이요. 저당권.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증액을 했어. 증액. 2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증액했다 이 말이죠. 이 증액한 것은 경매가 되면은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증액한 임대차 보증금으로서는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지금? 이거 정확하게 하나를.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전세 등기가 됐죠. 여기 봐봐. 여기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1번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왜? 뭐를 했죠? 이거 봐봐. 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이다. 별개. 만약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력으로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이건. 지금 1번은 뭐냐, 1번. 1번은 이런 거예요. 1번은 A가요? 전세권이에요. 알겠죠? 보통 A가요? A가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불안하니까 전세기 등기하죠? 그럼 B가요?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둘이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전세권 등기했어. 근데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해. 그럼 이것만 없애야죠? 이것만 없애있는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았어. 돈을 다 못 받아.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을 소멸을 해요. 소멸을 하는데 일단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있다. 그러면 전입신고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나머지 못 받은 것은 뭘 한다? 대항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요. 봐봐. 전세권이요. 봐봐. 임차인이요.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전세권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있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뭐죠? 전세권 등기는 소멸할지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항력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죠? 이거 봐봐. 대항 요건. 봐봐. 이 사람이 봐봐. 전세권 등기도 했는데 대항 요건 뭐냐? 전입이 아니고 전출이다. 전출. 전출 신고하죠? 그럼 봐봐. 우리 주택임대차는 전출 신고하면 아무것도 보호가 안 돼. 먼저 대항력이 있으면서 소액이 해야 돼. 그러면 최우선이에요.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가 돼. 그럼 우선 변제예요. 그런데 대항력이 없다. 전입 신고가 없다. 그러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대항력이 다 없어져. 이 사람이 임차인이 먼저 전세권 등기를 했어. 그런데 전출 신고를 해. 전출. 그러면 임차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없어져. 뭐만 남는다? 뭐만? 전세권 등기만 남는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되겠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만 있다? 전세권만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뭐라고 했어? 별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뭐냐면 주택임차에서 대항력인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한 번만 딱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 왜냐면 그러겠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 관해서 좀 알아야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우선 변제권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대항력을 봤죠. 봐봐. 대항력은 뭐죠?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은 뭐다?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다? 전입신고. 전입신고하면 언제? 이길. 이길 오전. 몇 시부터? 0시.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알겠죠?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죠?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럼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 다른 거 안 돼.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권은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요. 그런데 여기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어. 시험이 잘 나와. 그럼 뭘 한다? 소액 임차인 소액. 그런데 이 소액은 언제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이면 된다. 소액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상가가 약간 이번에 바뀌었죠? 상가만 잘 조심하면 되고, 주택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대항 요건이고, 확정 일자는 필요 없고, 소액 임차인이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우선 변제역이죠? 그럼 봐봐. 여기 보면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대항 요건. 대항력도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이 아니고 전출 신고하죠? 전출? 전출 신고하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은 전입 신고가 없으면 깡이에요. 무조건 뭘 해야 돼?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3조 1안 볼까요? 180페이지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다른 건 안 돼. 경매나 공매할 때만. 다른 거 안 돼. 경매나 공매할 때만. 알겠죠? 그래서 임차주택에, 여기 봐봐. 뭐를 포함한다? 뭐를? 대지, 대지. 밥 먹을 때가 됐죠? 대지. 대지를 포함하죠?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봐봐, 줄고, 후순위, 후순위보다 뒤에, 우선.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후순위. 후순위보다 우선한단 말이야, 후순위. 그럼 봐봐, 이런 봐봐, 여기. 우선하고 최우선의 말은 뭐, 최우선은 뭐죠? 최우선은 누구보다 먼저잖아요? 우선은 뒤에 사람보다 먼저가 우선이잖아요? 1번은 몇 번보다 우선한다? 2번보다 우선하는 거잖아요? 최우선은요, 1번보다도 먼저. 그걸 최우선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 어디 가면 뭐라 그래요? 자, 지금부터, 뭐 미성년자부터 먼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 어디 극장 같은 거 들어가면 뭐요? 뭐 특별 회원들 있잖아요. 뭐 사람들 그 사람들 먼저 오세요. 줄 다 서 있는데 열 받죠. 알겠죠? 그런데 어때요? 참아야죠. 최우선이라고 그래.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열차. 여기 보면 열차. 노약자석 있죠? 노약자석 비어 있죠. 네. 사람은 가득 콩나물실이야. 콩나물실 가득한데 여기는 지금 비어 있어. 왜? 임신부하고 임산부 아니죠? 임신부하고 그다음 뭐죠? 노약자라든가 또는요 아픈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여기 앉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탄 할머니가 제일 먼저 가서 앉는 거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이 말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이 최우선. 그러니까 할머니 최우선 변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우선 변제는 뭐예요? 우선 변제는 저 뭐죠? 지하철 문이 열리죠? 열리요. 여기 좌석이 하나 비어 있죠? 여기 다 앉아 있어. 다 앉아 있어요. 하나 비어 있죠? 누가 우선해요? 먼저 가방을 던진 여자. 먼저 가방을 던진 여자가 우선해. 알겠죠? 누구보다? 뒤에 온 사람보다 먼저 가방을 던져. 그럼 우선. 뒷사람보다 먼저 우선. 이런 딱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4조잖아요. 그럼 8조를 한번 볼까요? 8조? 8조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이요. 최우선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봐봐요. 여러분, 182페이지는 뭐라고 되어있죠? 182페이지는 봐봐.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에 8조 봐. 8조. 8조 2항. 1항 있죠? 임차는 보증금중 일정 두 번째 칸. 보고 계시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다른 사람보다 우선.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선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선 면제를 누구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뒷사람보다 먼저. 말이 다르죠. 우선은 뒷사람보다 먼저고 최우선은요? 누구보다도 먼저고. 알죠? 노약자석. 알겠죠? 우선 면제는요? 먼저 가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이제 보세요. 다시 180번. 이제 그걸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시만 되고 다른 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2번. 확정일자를 하는 취지가 뭐냐 이 말이죠. 알죠? 확정일자는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해. 왜요? 봐봐. 전세보증금 그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같은 것은 다 뭐가 돼 있어? 다 등기가 다 돼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차는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간에 뭐다 합의. 두 사람 간에 채권과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 몰라. 모르니까 봐봐. 만약에 이 집이 딱 경매가 된단 말이죠.
경매가 따뜻한데 나는 지금 보증금 얼마냐?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 집주인이 그러지 말고 할 일도 없는데 하나 더 치지 이렇게. 하나 치면 갑자기 얼마가 돼요? 3억이 되죠. 내가 1번인데 3천인데 원래 3억이 됐단 말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 내가 돈을 얼마 받아? 3억 받죠. 그럼 2억 7천이 이익이잖아요. 네.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반 나누자. 그럼 여러분 하겠어 안 하겠어? 네요. 하죠. 당연히 누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보증금이 별로 안 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증금이 3억짜리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 호우손이 걸리지 않을 때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공개가 안 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공개가 안 된 것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보증금을 감액하지 못하게끔. 알겠죠? 왜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1억 2천이야? 1억 2천? 근데 순서가 4번이에요? 보니까는 1번, 2번, 3번 받고 하면 내가 돈 받을 게 없어요? 갑자기 뭐라 한다? 1억 2천짜리를요? 8천으로 낮춰요? 그럼 뭐가 돼버려? 갑자기 최우선 변제로 해가지고 얼마를 받아가 또 3,400원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알겠죠? 보증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명확한데 바꾸려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임차인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가지고 손 한번 깠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로 가는 도장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는다? 확정일자를 보유기한 법세 3조 확정일자는 온 동네. 알겠죠? 온 동네에서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는요 문면 소재지, 주민센터, 뭐 구자치, 뭐 법원, 출장소, 뭐 등기소, 공증인 다 한다. 그런데 그다 하나 써, 그다 하나 뭐라 쓴다? 뭐라 쓴다?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한테만 받는다. 관할 세무서장 알겠죠? 자, 그다음 2번은요. 2번 보시고 밑에 확정일자부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한다? 2번, 밑에 맨 밑에 2항, 5조 2항인가요?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작성한다? 1년 단위로. 몇 년간 보존한다? 20년간 보존을 해야 돼. 알겠죠? 1년 단위로 20년간, 이렇게. 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 돼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 이런 봐봐요.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집이 건물이 딱 보니까요. 임차인 8명 정도 있대, 8명. 그런데 내가 등기부를 딱 보니까요. 이 건물이 물어보니까 중간에 5억이라고 하는데, 5억. 아, 왜냐면, 뭐죠? 은행 대출은 2억이 나와 있단 말이죠. 아, 근데 이 집에 지금 8가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보증금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주죠. 옆집 가서 물어보죠? 혹시 보증금 얼마에?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알겠죠?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내가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간이 끝났어. 끝났는데 내가 갱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려면, 건물 가격이 얼마이고 현재 지금 보증금이 얼마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임차인은 뭐죠?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정보를 좀 알려달라. 우리 집에 몇 명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언제 확정일자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래야지 내가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갈 사람은 지금 이 집에 지금 보니까 등기부를 딱 보니까 2억인데 건물 한 5억 정도 된다는데 보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8가구나 돼. 그러면 도대체 보증금이 얼마고 언제 끝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주는지 알아야지 나도 월세를 조정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데는 다 30만원인데 나한테만 45만원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 임차인의 서류하고 임차인.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사람 서류하고 서류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에다가 임대인의 동의서란이 있어. 거기다 사인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쫙 째려보고 내가 들어갈 집인가 들어가서는 안 될 집인가 깡통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해. 사망 봐봐, 사망. 임대차 계약에 임대차에 이해 관계 있는 자. 이왕 있는 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현재 임차인은 뭐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사항 봐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하려는 자. 아직 아니죠. 임차인은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만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이제 이걸 보죠. 우선 변제는 언제인가? 또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임차인은 우선 배제권을 행사를 해야 돼. 아까는 우리는 대항력이고
대항력이 있다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인지 알아야지 저당권 날짜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또 하면 되죠. 언덕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 여기에서 뭘 한다? 여기에서 대항력을 먼저 구해. 대항력? 대항력을 구하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확정 일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 우선 면제권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한대. 두 가지를 비교해. 비교해서 늦은 날.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면제권이 발생을 해. 늦은 날. 알겠죠? 이러면요. 눈을 있잖아요. 눈을 좀 떠봐. 알겠죠? 눈.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죠? 준비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제 좀 강의 좀 하려고 하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아까요, 운동을 했더니요, 이제 좀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알겠죠? 자, 주택 인도, 인도 언제다?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확정일자 2월 1일. 봐봐. 등기하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알겠죠? 접수한 날부터. 그런데요, 전입, 대항력은 언제부터? 그 다음날. 그래서 확정일자는 항상 9시야.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2월 1일, 2월 1일, 그 다음날이야. 그 다음날. 2월 2일, 9시.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요, 언제가 대항력이다? 2월 2일 0시. 여기는요, 2월 2일 0시. 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누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2월 1일 9시고 2월 1일이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는 누가 더 빨라? 0시고 9시니까. 여기가 더 빠르죠? 어?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늦은 날. 언제 늦어? 2월 2일 0시. 여기는 2월 2일 9시잖아요. 이때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또 말로 이제부터 말로. 말로. 어?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자를 받았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 발생과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눈 있죠? 자, 인도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하게 되면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 발생일과 동일하게 발생한다. 자, 됐죠? 여기는 봐. 전입신고라고 그 다음날, 뭐 확정일자, 그 다음날, 확정일자 날짜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늦은 날이니까. 이러면요,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대항력은 언제나 그 다음날 0시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면 무조건 확정일자가 빨라. 같은 날짜. 왜? 그 다음날 0시니까, 대항력은. 그런데 봐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야. 그 다음날 확정일자 말이 나오면 확정일자는 9시예요. 무조건 뭐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알겠죠? 여기는 뭐냐? 여기는 같은 날. 여기는 뭐요?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 다음날. 알겠죠? 전입신고라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 같은 날 확정일자. 이 말이에요. 같은 날이면 무조건 뭐가 빨라? 확정일자. 그럼 언제 기준으로? 대항력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확정일자라면 언제,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빨라. 알겠죠? 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확정일자가 같은, 아, 여기다 붙이면 안 되겠네. 여기다 붙여야 되겠네. 같은 날. 알겠죠? 알겠죠? 여기는 뭐다?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그 다음날. 알겠죠? 그 다음날. 안개, 그 다음날 확정일자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날 확정일자다. 대항력을 기준으로. 됐나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사로지기 힘들어. 자, 그럼 봐봐. 자, 기어.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이나 그 이전에 확정일자, 같은 날 확정일자 그러면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대항력을 기준으로. 우선 문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대항력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럼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 나온다. 별 안 해주고. 됐죠? 우리 봐봐. 이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 우선 면제권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확정일자가. 근데 이런 봐봐. 거기 뭐라 그랬어? 지금 니은은 주임법상 우선 면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권과 분리 줄고
보증금만 양수, 보증금만 양수한 사람.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왜? 봐봐. 임차권이 뭐예요? 임차 인정. 임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임차권과 분리했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보증금, 돈만 받은 놈이다. 양수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만 양수, 보증금만 양수.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이것은 약간의 테크닉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봐봐. 이런 혹시 임대차 우리 배웠죠? 임대차. 임대차에서는요,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월 1일 기간이 만료가 되죠. 갑은들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보증금. 그 다음에 을은갑한테요,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죠. 이 두 가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하고 여기 인도하고.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는단 말은 경매에서 배당받는다 이 말이에요. 배당금. 배당금 받는단 말하고 보증금 받는다고 똑같아요. 그러면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 종료.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임대차가 종료한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봐. 이제 여기서 이제 경매가 딱 됐는데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경매가 됐는데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배당 요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 반환은 언제 일어나요?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 종료.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 반환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배당을 요구했다는 말은 보증금을 반환해달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배당 요구란 말은 뜻은 다른 말로 뭐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임대차 해지. 나 그냥 그만 살래 이 말이죠. 그냥 나 보증금 줘 이 말이죠. 배당을 요구했단 말은 나 보증금 달란 말이죠. 보증금이 달라가면 임대차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달라는 말이 임대차가 끝난다는 말이고 임대차가 끝난다는 말은 해지를 통고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보증금 반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상식을 가지고 이제 봐. 뭐라고 됐죠, 거기요?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우선변제권 선택 가로묶고 우선변제권을 선택했단 말은 뭐다? 우선변제권을 선택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써. 써. 임대차 해지 통고를 했다. 이 말이죠. 임대차 해지 통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단 말은 이건 다른 말로 뭐를 했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지를 통고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네. 그럼 봐봐. 그러면 임대차에 통해서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보증금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9천밖에 못 받고 천만 원이 남았어. 천만 원. 천만 원이 남아서 나머지 천만 원을 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네. 천만 원 아니면 나머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나머지 또 받으려면 맞아,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하려면 우선 매도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선 매도권이라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해지를 통과했잖아요. 네. 해제 통과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게 되죠. 그러니까요, 또 건물이 경매돼도 2차 경매에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면 없어. 2차 경매에서 돈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지금 뭐는 돼서 전입 신고는 되었으니까 뭐 하면 안 된다? 돈 100만 원,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대항하면 돼. 알겠죠? 뭐를 하면 돼? 대항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배당받을 수, 제2 경매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수가 없고, 없죠? 어떻게 한다?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언제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냐? 봐봐. 내가 배당 요구를 하죠?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네. 그건 아니에요.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당 요구를 하면 이제 내 몫이 얼마인가가 배당표가 작성이 된다. 배당표가요. 배당표가 작성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났죠? 배당표가 확정될 때 임차권은 소멸하죠. 자,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자, 금융기관이 뭐냐면 봐요, 이거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임대보증금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해봤죠? 네. 전세자금 대출이 뭐예요? 내가요,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금이 부족해. 네. 1억 5천인데 내가 6천밖에 없어. 나머지 9천을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걸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러면 임대차 보증금 대출도 있어. 임대차 보증금 대출은 뭐예요? 내가 보증금이 8천인데
내가 지금 3천밖에 없어. 그럼 5천을 대출받는다 이 말이죠. 네. 그럼 5천을 대출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임대차가 끝나죠. 네. 끝나면 그 5천을 누가 가져가요? 네. 은행에서 가져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끝난 게 아니고 중간에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를 해. 그럼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아, 법원 가서 8천을 받아가지고 5천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8천 받아가 도망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파산 송금 시 파산 신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이 법원, 뭐죠? 옛날에는 은행에서는 뭘 했다? 중간에 뭘 거냐? 압류를 걸어놔. 감류를 걸어놔. 왜요? 이 사람이 갖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럼 어떤다? 법원은 그 돈을 또 공탁을 시켜 또. 어?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최근에 여기다 법정을 줘가지고 은행이 임차인한테 계약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로 받아. 얼마를? 5천만 원을. 그 5천만 내 거다. 너가 배당받을 것 중에서 3천 중에 8천 중에서 5천 내 거다. 그러면 임차인은 가서 얼마만 받아? 3천만 받고 은행이 법원에 가서 얼마를 받아? 5천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를 해. 알겠죠? 그런데요, 9번.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에서 대리 동그라미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배당 요구할 수 없다. 배당 요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배당 요구가 안 된다. 왜냐면 아까 봐봐. 배당 요구가 뭐라고 했죠? 해지죠? 해지할 수 없단 말은 배당 요구를 못해. 대신. 임차인이 6개월 기간 남았는데 자기는 보증금 안 받고 그냥 기간 동안 살고 싶어. 그런데요? 주변 뭐죠? 은행에서요? 아, 그냥 빨리 그냥 배당 받고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은행이, 금융기관이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된다. 자, 그러면 동시행이죠? 그럼 동시행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봐봐요. 배당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으려면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 그래서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배당금이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다음에 6번도 중요하죠. 이런 바 우리가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당연히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요. 여기는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배당 요구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임차인, 주택하고 상가 임차인은 경매가 됐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요구해야. 알겠죠?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배당 요구 채권이고 배당 요구하지 않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지. 등기?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는 것은 등기부에 이미 공시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줄고 뭐냐면 첫 번째 니은이에요. 첫 번째 쪽 끝에 줄고 봐. 임차 보증금 채권자는 선순위 감유 채권자 평등 배당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이거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죠. 여기요. 이 사람이 저당권자고요. 이 사람이 가압류예요.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은 확정일자로 했어요.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이에요. 그런데 경매 대금은 2억밖에 안 돼요.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경매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인데 만약에 서울시가 아니고 어디 경기도로 이렇게 막 경기도. 아니죠? 경기도면 이건 최우선 면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우선 면제로 받는데 일단 이 A가요 1억을 받아요. 1억을 2억 중에서. 네. 그다음에 여기 B하고 C 중에서 B가 가압류죠. 가압류가 그럼 1억 받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하냐? 채권. 채권을 가압류해. 채권을. 그래서 채권은요. 채권은 우선 순위가 있다 없다? 채권은 우선 순위가 없고 모든 채권자는 뭐라다? 평등하다. 평등. 평등하기 때문에. 이 가압류하고 임차인 이 두 사람은 평등하게 배당을 받아. 평등하게는 반띵한다 이 말이 아니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
이 사람의 채권액이 뭐죠? 1억. 이 사람도 1억이니까 남은 돈이 얼마죠? 1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받는다? 5천. 이 사람이 얼마? 5천. 이렇게 받으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가압류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고, 만약에 채권의 여기는 1억이고 이건 2억이다. 그러면 2억이면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 6,700 받아가고 3,300 받아가겠죠. 알겠죠?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가.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권자고 그 다음 사람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똑같이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 됐죠? 지금 평등 배당관계에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두 번째 줄,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겸한다. 그럼 뭐죠?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보면, 이런 봐봐, 여기. 매각대금이죠? 이런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각대금에서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실행비용, 제3채익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받아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요? 당해세,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받죠?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1억이에요. 소액이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돼 있고 확정일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되고 우선 변제도 돼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배당받냐? 최우선 변제로 3,400을 먼저 배당받고 1억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6,600이 남았잖아요. 6,600은 우선 변제로 해서 받아간다 이 말이죠. 6,600. 그래서 1억을 받아가. 먼저 최우선 변제로 받고 나머지는 우선 변제로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먼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권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우선 변제로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의 특칙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봐, 이건 우리가 최우선까지는 해야 돼. 최우선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해요. 알겠죠? 나머지는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요. 여기 봐봐, 우리가 경매라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 돈 갚을 날짜에 돈 안 주구나.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등기부 가가지고 바로 그냥 경매를 청구해요. 이걸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특히 전세권 볼까요? 전세권. 전세권으로 경매할 때 어떡하냐? 일단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줘야 돼요.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걸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은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그래서 이걸 말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래가지고 뭘 한다? 그래가지고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이행의 경우는 경매를 못해. 근데 얘가 경매하고 싶어.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돼. 알겠죠?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으로 경매를 할 때는. 그런데 봐봐,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채무불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임대차죠, 임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를 못한다고. 임대차는 경매를 못해. 그러면 임대차에서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청구 소송은 여기서 판결문이 나와, 판결문.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그래, 강제 경매. 이걸 무슨 경매라고 하고? 임의 경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무조건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채무불행이죠? 그럼 그때 경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임대차는 경매를 못해, 임대차는. 그럼 어떻게 하냐, 경매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을 집행권이라고,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청구해. 경매. 이때 경매를 청구할 때는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그냥 경매한 거지 임차권을 가지고 경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요,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 집에서 임차인이 살면서 경매를 할 수 있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다? 거기 한번 봐봐요. 경매 신청의 특징이죠.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이런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죠. 판결에 의해서 이럴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무슨 말이죠? 뭐죠?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경멸,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경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적용을 경멸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집에서 살면서 말 수 있다. 경멸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최우선은요, 먼저 최우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거기다 써 보증금 동그라미하고 서울시 1억. 서울시 1억. 보증금을 뭐라 한다? 서울시 1억이라고 써봐. 있네. 1억 중에서 일정액이 얼마죠? 3,400까지. 3,400까지. 그러니까 1억, 1억을 보증금. 3,400을 일정액 이렇게 얘기해. 다른 담보 물권자,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요.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요.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은요, 이번에 임차인은요, 경매 신청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줄고, 그것을 압류 등기죠. 경매 기입 등기라고 그래. 거기다 써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또는요, 압류 등기예요. 압류 등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대항 요건,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또 중요해, 기억. 그러면 기억을 봐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얘기해요. 기억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런 우리가 주거용 임대차, 주거용 건물이란 건 뭐냐? 현재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돼. 아까 우리 말했죠? 실지 용도예요, 실지 용도. 이게 뭐냐? 이게 여관이에요, 여관. 이게 모텔이었단 말이에요, 모텔. 모텔이었는데요. 이 모텔이 너무 오래되니까 여기 우리 옆에 바로 가면 월세 받습니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바로 옆에 가면 월세 받는다고. 모텔이 안 되니까. 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을이죠. 을.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냐? 월세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상가였어요. 모텔. 상가여가지고 여기가 A가요. 근저당 있어. 근저당. 근저당이요. 이 월일 근저당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가가 주거용을 바꿔. 주거용으로 바뀌었어요. 3월 1일 날 바뀌어가지고 이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근저권자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더 우선하냐? 누가 더 우선한다? 그럼요, 임차인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왜? 이 건물이 옛날에 상가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할 때 아까 말했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지금 현재 뭐냐 이 말이지. 지금 현재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를 쓰고 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점포 및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 알겠죠?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 그것이 근저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임차인이 들어갔죠? 소액이죠? 보증금 등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뭐 할 수 있다? 변제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변제받을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미등기 뭐고 다 똑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봐봐요. 여기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갑에 토지가 있고 갑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건물에 대한 임차인. 임차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 전부에서 배당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대지. 여기 갑의 대지에 여기 의리용 우리 2월 1일 저당을 잡아. 저당.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요. 갑이 3월 1일 건물을 건축하고 여기 A한테 임차인 이렇게요. 4월 1일 임대차를 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지에 매각되면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지어. 그리고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받지 대지에서는 받지 못해. 알겠죠? 처음부터 대지에 건물이 있었을 때만 대지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맨 처음에 상가 건물이 주거용으로 나중에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머리에다 첫머리에 봤다 처음에 주택할 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뭐로 따진다? 뭐로? 실지용도로 따진다. 실지용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처음에 했단 말이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지용도로 따져.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전에는 상가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할 때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주거용으로 바뀐 상태에서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였을 때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을 짓고 나서 임차인이 먼저 보호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 건물은 이 땅은 당연히 건물을 짓고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대출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대지의 저당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니은요 미등기인 경우도 임차주택이 미등기여도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디귿 봐봐,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줄고 주택을 사용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최우선 변제를 해서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 이럴 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보호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을은요 니을 보면 두 번째 쪽 보면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 대지만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최우선도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이 돼. 배당 요구 채권이다. 기억? 자, 니은요, 니은은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받는다. 대지 동그라미 건물 이 모두로부터 배당받을 때는 우리가요, 우리가 보면 공동저당에서 동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똑같이 경매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봐봐요. 내가요, 땅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을이요, 을이 보증금 1억 원에 서울에서요. 그럼 1억이면 최우선 변제가 3,400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지의 경매 대금이 2억이 나오고 건물도 경매 대금이 2억이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느냐? 자기 멋대로 3,400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 둘 다 똑같이 2억, 2억이죠? 그러면 여기 대지에서 1,700, 여기 건물에서 1,700 이렇게 해서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지만 저당 잡은 사람이 있고 건물만 전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돈 받고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3,400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일정의 범위죠? 일정의 범위는 봐봐. 제1항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기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액이 아니었는데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이 됐으면 소액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죠. 언제까지요?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알겠죠?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서울시 얼마? 서울시 얼마? 1억. 그 다음에 수도권 경비개혁 얼마? 감염일적권요? 인천광역시 얼마? 8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가 들어와있어. 세종시. 그 다음에 봐봐. 여기. 그러면 여기가 영동고속도로죠? 영동고속도로 쭉 타고 가면, 톡 하다가 옆에가 경기도 광주가 나와. 좀 더 쭉 가다 보면 어디에 용인이 나와. 밑으로 쭉 가면 안산 나와, 안산. 저 끝에 가면 일산 가기 전에 김포가 나와. 됐나요, 지금? 여기 영동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뭐가 나온다? 경기도 광주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용인 나와?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와? 안산 나와, 안산? 더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와? 김포나, 김포. 일산 가기 전에. 경기도 광주, 용인, 안산, 김포. 거기는 여기 광역시로 들어가, 광역시. 그만큼 뭐죠? 다른데 대전 광역시는 땅값이나 집값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거기는 얼마다? 6천이다. 그래서 1억, 8천, 6천, 2천씩이죠? 근데 기타는 얼마다? 5천이야, 5천. 그럼 우리가요, 1억, 8천, 6천, 4천, 그럼 얼마 좋아? 어떤 놈이 했는지 아무튼 5천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최우선 얼마죠? 서울 얼마? 3,400이죠? 3,400이니까 얼마를 뺀다? 700을 빼. 어? 3,400이니까 얼마가 된다? 2,700이 되죠? 2,700이 또 700을 빼. 그럼 얼마가 돼? 2,000이 돼. 그런데 아까는요, 1억, 8천, 6천이다, 5천이다, 뚝 떨어져. 5천밖에 안 됐죠? 1,000밖에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3,400, 2,700, 2,000 가다가 조금만 떨어져야 돼. 얼마? 1,700. 알겠죠? 1,700. 얼마 떨어져? 원래는 얼마 떨어져야 돼? 1,300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700이니까. 그런데 1,300이 아니 얼마다? 1,700이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는 1,500이었어. 1,500이 조금 올랐어. 알겠죠? 1,700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죠. 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는 것이에요. 중개업자는요, 몇 년 이상이 되면 위원이 될 수 있죠? 5년 이상. 5년 이상이 되면 위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90%. 알겠죠? 아, 이거. 아무튼 뒤에는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은요, 이건 따로 해도 관계없어요. 이 앞에까지. 지금 봐봐.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까지 했죠? 이 앞에까지는요, 지금 앞에까지 한 것은 상가하고 주택이 똑같아. 상가하고 주택이 똑같다고, 지금 앞에까지 한 거.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설명이 똑같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공부했죠? 그러면 공부가 95%, 90% 끝난 거예요. 이것이 상가하고 똑같아. 지금부터 이제 임차권 등기변경도 똑같은데 뒤에 몇 가지만 달라요. 대신 주택에는 뭐하냐?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겠죠? 아, 주택임대차위원회 말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상가에는 뭐가 하나 있냐? 상가에는 뭐가 있냐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어. 알겠죠? 이런 몇 가지만 차이가 없고 나머지는 설명이 다 똑같아. 아까 우리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100%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이.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상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공부하는 데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야 돼. 그런데 상가 가서 강의했더니 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요, 뇌가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마 저 주택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가도 금방 끝나요. 상가는 한 시간 반 정도, 주택은 뭐 한 시간도 안 걸리죠.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 주택 상가 끝나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순서대로 그냥 할까? 순서대로 하면 되죠. 순서대로. 그렇죠? 그래서 가득이 실명법 나왔네요. 실명법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실명법이 먼저 나왔네요. 실명법 먼저. 이러면 실명법이 지금 계속 두 문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중의사법에서 실명법이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명법의 양인정인데 시험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금방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